본받은 기자들. 아. 이제 걸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줄줄 그냥 아주. 이게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충격받기 전에 말씀드리면요. 모든 언론사가 거의 다 연루되어 있다. 그렇죠? 근데 또 유독 못 얻어먹은 것들도 있긴 있던데요. 네. 좀 기사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영포 빌딩을 소유했으며 여기 5층에 지금 청계재단이 있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지난 검찰이 여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압수수색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가 나왔는데요. 기자들에게 접대한 명단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참 너무 궁금한 것들이네, 사실. 진짜 대박이다. 여기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씨의 굉장히 꼼꼼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계속 비서관을 했던 사람들이나 보좌관을 했던 사람들이 접대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접대비를 어쨌든 청구하고 받아야 되니까 그 열심히 이제 기록을 올린 거죠. 올렸는데 그게 폐기도 안 하고 영포 빌딩 지하에 차곡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걸린 겁니다. 이거를 미디어 오늘이 단독 입수해서 금요일 23일에 터뜨렸습니다. 우선 이 미디어 오늘 기사에 나온 그 접대비 기록은요. 2006년 8월 31일자 출금 전표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KBS 김땡땡 정치부장, YTN 최땡땡 정치부장을요. 2006년 9월 29일에 셋이 만난 거죠. 그 접대하는 사람이랑. 여기는 10만 5천 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납니다. 딴 사람을. 한국일보, 요게 좀 중요한데요. 한국일보 유똥똥 정치부장. 그리고 같이 차장을 같이 만나요. 만났는데 식사값으로 14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이 차가 있어요. 80만 원. 무얼 했을까? 궁금하지요. 네. 그렇게 쓰여진 돈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4일에 166만 5천 원을 썼다는 겁니다. 2006년 8월이면요. 이제 MB가 대통령이 되려고 경선에 나가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던 때죠. 이제 서울시장 그만두고 이제 나가려고 막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광범위하게 기자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폭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0월 10일자에도 이 또 조땡땡 그 비서관이 비서관 보좌관 서울시장 보좌관 네 서울시장 보좌관이 또 만난 거죠.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또 열심히 돈을 쓰고 다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접대 대상은 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보수 매체 중심이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나온 명단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아까 한국일보 말씀드렸죠. KBS 말씀드렸고요. YTN 얘기했고요. 또 조선일보 역시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일보 있고요. 동아일보 있습니다. 내일신문 있고요. 중앙일보 있습니다. 부산일보 있고요. 국제신문까지 있습니다. 네, 지역을 뛰어넘어. 방송과 신문을 뛰어넘어. 일관과 석관, 경제지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뛰어넘어서 광범위한 곳에 막 촌지가 마구 뿌려졌다.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가 접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랑 밥을 먹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촌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촌지라고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기자들 접대할 때 홍보팀에서 돈을 내잖아요. 네. 접대비를 한 것도 있고요. 네. 촌지라고 하는 개념은 네. 이 10만 5천 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아까 80만 원 그 정도도 사실은 기자들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직접 돈을. 돈을 기자들이 연수를 갈 때 해외 연수 비용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꽂아준 기록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 그거는 빼박. 빼박 아니면 좀 더 기사인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MB 측은 2006년 7월 26일 동아일보 박아무개 기자 연수 격려 명목으로 100만 원을 썼다고 기록했습니다. 7월 27일에는 조선일보 윤아무개 기자 연수 격려 명목으로 역시 100만 원을 썼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해 10월 4일에는요. 중앙일보 최아무개 기자에게 추석 귀향비 명목. 아니 그리고 고향이 혹시 썼다고. 어딘지. 아니 그 직원이에요? 아니 너무 왜냐면 이제 제 생각엔 제가 또 유추해 본 결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게 100만 원씩 줬는데 중앙일보가 아니 나는 못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너희는 해외 연수를 안 갔잖아. 그랬더니 중앙일보가
나 추석에 내려간다. 아~ 이래서 50만 원 준 건가? 아, 또 아하. 그렇게 기자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꼼꼼한 MB가 여러모로 고민해서 챙겨줬을 수도 있고요. 가능성은 네. 여러 가지인데 핵심은 어쨌든 줬다. 네, 우선 적혀 있는 건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적혀 있는 것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아 전방위적으로 뿌려졌겠구나. 이게 단순히 이 2006년에 이 시기에만 100만 원, 50만 원 줬을까? 그렇지 않다. 관행적으로 아마 계속 뿌려졌을 거다. 어쨌든 확보한 자료는 요거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근데 여기 기록에 나온 걸 보면은 보통 뭐 줬는데 안 받았다. 뭐 그래서 네. 전달 실패. 뭐 이런 기록들이 있을 법도 한데. 아 그런 기록은 우선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안 받은 데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기록은 받은 기록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보 성향이라는 매체는 없네요? 한겨레도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걸로 치면 이쪽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격려를 더 많이 네, 줘야 되는데. 저는 저 주려고 해도 기사가 좋아지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포기하고 그냥. 네. 지금 나온 거에는 없다. CBS도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아무개 기자가 이제 중앙일보 기자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조선일보 윤아무개 기자도 이제 해외 연수비 명명으로 촌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미디어오늘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오. MB 측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냐 했더니 중앙일보 최아무개 기자는 없다. 그리고 조선일보 윤아무개 기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건 좀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문회 멘트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 또 잊혀질 수 있고 또 생각날 수도 있어요. 네, 많은 사람이. 그렇죠. 여기 청문회 멘트입니다. 돈 받은 적 없다. 원래 부정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 약간 양심이 뭔가 살랑살랑 거린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야, 이거 네. 기억이 없다가 약간 애매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원래 또 각도기에 따라서 고장난 각도기는 원래 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미디어오늘이 기사에 따르면요 이거는 접대 내역이 아주 빙산의 일각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이렇게 미디어오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 강령에 따르면은 어떤 보도를 대가로 좋은 우호적 보도를 대가로 돈을 받으면 안 되죠. 기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기자들이 받았던 기록이 나왔다. 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연수 격려나 네. 귀향 선물 이런 거는 네. 직장에서 주는 거잖아요. 아유. 아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유, 또 거의 뭐 직장 수준일 수 있습니다. 가족 네. 가족이면 보통 주거든요. 네. 아니, 좋은 이야기. 복지가 네. 좋은 직장들. 네, 좋은 이야기를 뭐 써주면 삼촌 뭐 이런 관계에서 보통 많이 주잖아요. 아유 뭐 왔어 막 이러면서. 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MB가 지금 저기 네. 계시는데 네. 아마 이 문건이 공개되고 나서 떨고 있는 기자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떨까요? 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자체 내에서 어떤 네.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너무 오래된 얘기여서 네, 캐고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네. 그냥 내가 기억이 안 난다 하면서 버티면 내버려 두는 분위기잖아요. 더 많은 자료들이 사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래서 사실 이걸 좀 이걸 계기로 좀 뿌리가 뽑히면 참 좋겠는데 근데 2006년이에요 그렇죠? 지금 10년 지났잖아요. 10년 넘게 지나가지고 사실 많은 문화가 바뀌었다고도 하죠. 많은 부분이 개혁되기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적폐 청산하고 있는 중이니까 적폐 중에 적폐 기자들이 돈 받고 기사 쓰는 거 이거 아니죠. 이거 빨리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거명된 기자들 정말 어떻게 기사 보도하는지 우리 제대로 보자고요. 그렇죠? 그 이 공개된 명단 이후에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MB 퀴즈라고 하죠. MB 퀴즈 언론인 명단이 의미하는 것 해서요. 미디어오늘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접대를 받은 언론인 명단을 공개한 다음에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네티즌들이 함께 MB 퀴즈 언론인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누리꾼들이 이제 미디어오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MB 때 언론특보로 합류했던 39명의 출신 매체와 그리고 요직 명단을 정리한 걸 막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MB 캠프 언론특보 33인 그 명단을 보면요. 아 우리 그리운 이름들 많이 나옵니다. 곽경수 전 SBS 기자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죠. 또 그리운 이름 나옵니다. 신재민 전 주간조선 편집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했습니다. 이분 그 청문회 할 때 온갖 그 비리 다 걸렸습니다. 부동산 뭐 다 걸렸어요. 뭐 이장전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그리운 일을 한 번 더 했네요. 이동관 전 동아일보 정치부장. 아...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죠. 아이고
요즘에도 앵커 하나요? 아니요, 안 하고 요새는 어. 저기 MB 구속될 때 같이 거기 집에서 나오던데요. 이분 이런 분이죠. 동아일보에 계셨다가 청와대 홍보수석도 갔다가 다시 MB 끝나고 나니까 또다시 종편에 와가지고 또 앵커하고 이런 막 그냥 정치와 언론을 막 제 집 지나들듯이 막 왔다 갔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듯이 정말 정언유착의 네, 핵심을 보여주셨던 분이죠. 또 정권 출범 이후 합류한 언론인 22명 명단은 이제 MB 퀴즈라는 이름으로 또 확산되고 있는데 그 명단을 보니까 이제 MB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김은혜 전 MBC 기자. 또 이분도 또 유명하신 분이죠. 네. 지금 MBN 앵커를 하시고. 아, 그러죠. MBN 앵커 하시고 또 이분도 또 일이 많아요. 그렇죠. 대변인 했다가 네. MBC 했다가 대변인 했다가 나와서 KT 이사로 갔어요. 그렇죠. 아. 그것도 엄청난 특혜를 받고 갔지요. 그렇죠. 낙하산으로 딱 갔다가 또 이제 끝나고 나니까 또 다시 언론인으로. 정치 경제 언론을 막 왔다 갔다 왔다 그러신 분입니다. 또 역시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박선규 전 KBS 기자. 또 유명한 이름 또 한 명 더 나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했던 유정현 전 SBS 기자. 이분도 또 예능을 했다가 네. 또 지니어스 청와대 갔다가 네. 국회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지금도 앵커를 얼마 전까지 하셨는데 종편에서 지금도 네.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아,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 경험 뉴스에서는 못 뵀습니다. 네. 네. 중간에 좀 뉴스 퍼레이드인가 뭐 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아무튼 이런 분들을 쭉쭉쭉쭉 여러분들이 네티즌들이 이 지성을 모아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정리하고 계신다. 아.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인터넷 쳐보시라. 금방 나옵니다. 누리꾼들의 집단 지성을 네.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죄 짓고는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다 밝혀진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추가 기사를 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에 6급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 씨가 얘기했던 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명박 후보가 2006년 선거 당시에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들에게 술 접대뿐만 아니라 성 접대까지 하면서 조직적인 관리를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100만 원에서 등급별로 70만 원, 50만 원 정도의 별도의 촌지를 교부했다. 이광철 전 비서관은 접대비로만 월 4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진술했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때 비서관 했던 사람이 대선 때 사실 이제 박근혜 쪽에 붙으면서 이명박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경선 때 폭로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이 되고 나니까 싹 이제 묻혔다가 다시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최근에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도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네요. 네. 등급별로 나눠서 100만 원에서 70만 원, 50만 원. 들은 사람, 나 50만 원 받았던 사람은 지금 생각해보면 기분 나쁘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밝히세요. 네. 나 100만 원짜리였다, 나. 이러면서. 나의 가치가 그거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 박근혜 씨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한편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2심은 이루어질 텐데 왜냐하면 검찰에서 항소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박근혜 씨는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다. 국선 변호인들까지는 항소할 것이다. 너무 형량이 많다 이런 거고. 검찰 쪽에서는 지금 이재용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에 무죄가 나온 게 불만인 거고. 어쨌든 포기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은 일단은 결과에 만족한다, 흡족하다, 항소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한테는 항소하겠다 하지만 박근혜 씨 쪽에서는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항소하겠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역사 앞에 진실이 밝혀질 거고 본인은 부하나 아니면은 최순실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본인은 국정운영을 위해서 24시간 밤잠을 설쳐가면서 각종 보고서를 보느냐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게 박근혜의 정서인데 항소를 안 한다는 얘기는 법원과 검찰의 판결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할 것 같은데요. 해야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큰 원칙에서는 그런데 일단 당연히 그 박근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맞고 또 국선 변호인들은 사실은 이번에 보면 본인들의 그분들의 뭐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나 판단 이런 것과는 별개로 변호인이라는 입장에서 또 국선 변호인이라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항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기처럼 결과적으로도 또 검찰이 항소할 거니까 항소는 진행될 텐데 심리적으로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묵묵 부답의 형태를 취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지금 국선 변호인들은 항소를
하고 결국 그것에 본인의 의사를 묻는 방식은 현재로는 지금 국선 변호인들 접견도 안 했다는 거죠.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은 아니었죠. 네. 그 애국할 국선 변호인이 아니었어요. 그럼, 예, 예, 그러니까 했죠, 그 자기의 소위 측근을 만나서 하는 정도인데 예. 그걸 통해서 박근혜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말조차도 저는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요새 감방에서 어떻게 지낸다 그래요? 잘 지내시나? 깜짝 놀라게 저 일상을 태우고 만화책을 많이 본다고 일관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만화책. 이런 비난에 시달릴 수 있죠. 재판도 안 나오면서 항소하는 게 말이 되냐? 항소하고 싶으면 재판에 나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원리구조가 있는 예. 거라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종의 항변의 권리를 다 행사하지도 않고 등등 했기 때문에 박근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냥 일단 논리 구조가 다르잖아요 우리랑.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량은요 3년 이하예요. 24년이든 20년이든 대법원까지 가서 10년이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나이나 이런 걸로 봐도 3년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차라리 어떤 결과가 나오느니 깨끗하게 포기 이게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 투쟁이라면 물론 검찰은 끌고 올라가겠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야 지지자들한테도 뭔가 오늘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나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어차피 검찰이 하겠다 그러면 가야 가는 거잖아요. 거죠. 어. 네, 가는 거죠. 어.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냥 이것과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아예 딱 소위 이른바 묵묵하는 네. 방식을 취할 가능성도 전 좀 있는 것 같아요. NCND? 이제 이렇게 되면 교도소로 이감되죠. 그렇죠. 만약에 포기하면. 포기하면 그렇게 되지. 포기하면 이감돼요? 아니면은 아 이게 완전히 정해진 법률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1심이 확정돼도 가는 경우도 있긴 하대요. 1심이 확정되면 가지 않아요? 최순실도 그,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갈 교도소가 만만치 않아서 그런가? 갈 수 있는 데가 청주교도소, 여사가 있는 데가 청주교도소고 그다음에 여사가 살짝 있는 데가 의정부교도소예요. 나머지는 여사가 없습니다. 여자 감옥? 예. 뭐,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전문용어 나오네. 안양에 여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영자 씨를 거기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특별 케이스죠. 한 병이나 두 명. 남녀공학은 없습니까? 남녀공학은 거의 없고요. 특별한 케이스에 여성만 전용 교도소가 청주 여성교도소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의 인근에 특별한 케이스로 이제 하는데 그게 의정부 교도소예요. 감옥에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여자들은 감옥 관리를 별로 안 하죠. 여자라는 문제가 있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주교도소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없어요. 공간 자체가 특별한 케이스로 모실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만 하더라도 이제 서울구치소나 동부구치소나 이런 데는 신축 건물이고 동부는 신축이고 예. 그다음에 서울구치소는 그나마 VIP들이 남자든 여자든 같이 이제 하는 거니까 VIP 남성이 좀 있었잖아요. 거기는 전두환 노태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존재하는데 없는 거죠. 아마 그러면은 최순실도 동부구치소가 지금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 있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동부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최순실을 청주로 보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동부로 보내고 이래야 되나? 좀 복잡하네요. 아니, 시설도요. 특별하게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런 문제로 이감을 못 간다. 이러면 또 국민적 비난에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좀 복잡하겠어요. 머리가. 지금 박근혜 씨 사는 곳은요. 원래 미군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쪽, 미군도 있고 그 이전에 대통령 박근혜 이전에 전두환 아니 여성으로서 없죠. 우리가 좀 유명한데 알려진 사람으로서 한명숙 총리가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서울구치소에 계시다가 의정부 교도소로 가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갔어요. 의정부 교도소는 조금 넓어요. 뭐 그쪽으로 가겠네요. 뭐.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구조와 의정부 교도소에 한명숙 총리 있었던 그 공간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네. 예. 거의 아파트 원룸 차이. 예, 그렇죠. 어. 덧붙이면 한 총리님이 올해 7순이 넘으셨잖아요. 전혀 다른 정말 정치 탄압으로 한 총리님은 2년 꼬박 감옥을 사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재판도 기피하고 구치소 생활에 대해서 뭐 힘들다 고통스럽다 얘기하는데 진짜 그 입 다물라 하고 싶어요. 어. 그 한 총리가 겪었던 그 고초나 그 여정 그분은 서대문 구치소부터 시작해서 광주교도소까지 다녀오신 분이잖아요. 5.18을 광주교도소에서 맞이했고 박정희 정부 때 감옥 갔다가 박근혜 정부 때 다시 감옥 간 정말 그 불운의 역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호사를 그만 부렸으면 합니다. 빨리 어디 보내야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법원도. 재판이 협조적이지도 않은데
사실 뭐 정치 탄압 이런 그쪽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로 걸고 넘어졌잖아요. 저번에 감옥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재수사 중에 가장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 이 논란 같은 걸 보면은 반성하지 않는 경우에 정말 징벌용 독방에 집어넣는다고 봐요.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참.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 재판에 나온 또 여러 가지 것 중에 단연코 지금 이재용 문제거든요. 여기에도 이재용한테 불리한 선고도 있고요. 불리하지 않은 선고도 있고 막 그래요. 혼재해 있는데 일단 박근혜가 삼성한테 받은 뇌물은 72억 원 이렇게 박근혜 재판에서는 그렇고요. 이재용 항소심에서는 36억만 뇌물로 받습니다. 뇌물 받은 사람들은 72억 원을 받았는데 전 사람은 36억 원을 줬다. 결국엔 이재용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36억하고 72억의 차이는 저거죠. 말의 소유권을 뭘로 받느냐 지금 그렇죠. 그 차이 아니겠어요? 네, 말의 소유권을 한쪽에서는 이것은 삼성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본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최순실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어서 그것을 최순실에게 있는 것으로 본 것일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뇌물로 인정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관련된 재판 가운데 이재용 관련된 판결이 모순되는 것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몇 가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뇌물의 X 부분도 있고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공통으로 되는 부분이 소위 포괄적 승계 작업의 실체가 존재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재판과 이번 재판이 공히 그것이 일반 국민의 인식과 달리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각각 어떤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고 법조 쪽에서도 예측하기 좀 어렵다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전반적인 비중으로 봐서는 가장 사실은 이번에 보면서 좀 주의 있게 봤던 것 중에는 승계 작업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 부분이 사실은 삼성과 이재용 관련 이재용 직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이재용과 삼성 이재용 부분에 대해서 아픈 부분일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공히 사실은 봐주는 판결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저는 쭉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그날 이렇게 재판을 보면서 어떤 느낌들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판사 재판장이 쭉 읽어줄 때 저는 굉장히 모범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좀 중간에 어려운 얘기는 좀 풀어주고 아 그런 노력은 참 보기 좋다라는 사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판결이 유죄로 날 거라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미 큰 격동의 시간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막 조마조마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저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가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우리가 국민적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이렇게 좋게 봤는데 사실은 그 딱 대목을 보면서 아 저거는 야 정말 저 벽을 못 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 양반이 자기 실드를 그렇게 치는 거잖아요. 표현은 느낌적 느낌이 그래요. 유죄가 사실상 맞지만 증거가 부족하잖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검찰한테 살짝의 책임을 전가하는. 근데 사실 우리 원장님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인데 예를 들어서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 가치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 승계자복을 도와주는 거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되냐 안 되냐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결과는 분명히 뇌물적 성격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조삼모사? 교원영색? 이런 한자들이 동원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봐주기 위한 판결?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 방송, 그 소요방송에 그 친구들이 이미 방송 나왔습니다만 판결문이 아니라 설득문이라고. 그렇게 봐도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무죄를 주려고 보니까 비난이 쏟아질 걸 우려해가지고 굉장히 장문에 그걸 준비해와서 설득을 막 시키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러니까 참 저런 걸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범리를 구성하고 논리를 구성할 때 어려운 말을 막 복잡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저걸 저렇게 구성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체가 존재하는 것을 개념을 딱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 명료하지 않아서 실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실체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딱 그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참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그럴싸한 것 같은데 듣고 나면 그러면 그 개념을 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야? 라는 굉장히 황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국민적 감정은 이재용이 풀려나서 분하다. 정말 희한하게도 국정농단 관련해서 유일하게 밖으로 빠져나오신 분, 그게 삼성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재용 대법원 이제 결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데 대법원도 고민인 게 저는 합의체로 갈 거다라는 예상들이 있어요. 그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결론이 나도 한두 사람이 그걸 이렇게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해가지고 다시 내려보낼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이재용 같은 자들은 좀 혼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2심 재판관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명수 총리 2심 재판 때 검찰보다 더 무도하게 판결을 내린 판사거든요. 그 판사가 지금 그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했던 건데 저는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87년 6월 이후에 7, 8월 노동자 대투쟁이 터져나오고 이번에 촛불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다른 이슈들이 터져나오고 그중에 예를 들어 뭐 미투 같은 걸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미 권력의 권좌에서 내려온 끌어져 내려온 박근혜를 정리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 더 국민의 관심이 가고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미투가 이번에 시작됐지만 그런 남아있는 실질적인 이사회의 부조리와 잘못된 권력에 대한 문제인데 삼성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오히려 저는 이에 대한 국민의 어떤 관심 또는 주목 이것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저희 같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새날에서 또는 뭐 당에서 정치권에서 계속 이 문제를 지적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직후에 제가 언론의 논평들을 쭉 봤는데 직후에 언론들은 그 문제를 바로 지적은 별로 안 했어요. 삼성 거요. 네. 네. 근데 당에서 논평 나온 걸 보니까 박홍래 대변인이 그 문제를 짚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저도 비공개에서는 싶었어요. 그러니까 형량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었고 국민 여론 중에 벌금 180억 원을 우리 국민들은 1,800억 원으로 듣는다. 그다음에 삼성에 대한 판결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깊숙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저도. 예. 지금 박근혜 씨는 재판이 더 있죠. 특활비 두 개죠. 두 개. 두 범죄 혐의는. 다른 사건으로 해서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추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특활비 36억 원하고 그다음에 진박 감별 한다고 해서 김재원 의원 통해가지고 현 기환 정무수석해서 그 여론조사 쓴 거 그게 5억 원인가요? 그 두 개니까 사실은 그 개별 사안으로 놓고 보면 1억만 해도 지금 그게 3년인가 실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해도 사실은 20년의 형량이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박근혜 씨의 지지자들을 보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일종의 우리가 확신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슷한 여러 가지 중에 확증 편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게 자기들 간에는 그게 민주화 운동이에요. 주말마다 모이시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음모에 덫에 걸려가지고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 요 마인드를 한 1년, 2년 이렇게 갖고 가다 보니까 하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스스로 그것이 그렇죠. 저 맞는 세뇌, 게 되는 거죠. 셀프 세뇌가 돼가지고 박근혜가 오히려 탄압받는 영웅화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각들을 줄여줘야만 좋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다른 게 나올 수가 있나.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박근혜 씨 반성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인정하고 국민들께 이러이러한 문제가 정말 잘못됐다라고 감옥에 갇히는 후에 그런 메시지가 한 번쯤이라도 나와줬어야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이라도 자기 마무리를 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한쪽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갇혀 있게 된 박근혜의 태도 변화. 그게 사실 마지막 관전 포인트잖아요.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번 국가의 국정을 쥐었던 사람이 보이는가. 근데 그것조차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서글픈 거죠. 그런데 그래 인식으로 보면 냉정하게 볼 때는 저는 이미 스스로 어느 정도 뭐 국정을 담당하고 있을 때도 그랬지만 자기 마비 상태에 간 거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저께 정윤혜 씨가 이제 인터뷰한 게 있었잖아요. 운명이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좋은 선택, 나쁜 선택, 그다음에 7시간이 클리어 됐다라는 얘기 하면서 자기 때는
들키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죠. 비선 라인에 있을 때는. 그리고 최순실 이후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가 매듭이 되는 게 바로 정윤회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지금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그나마 밖에 버티고 있는 한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윤회에 대한 문제가 아직은 방산비리까지 안 간 맞죠. 거죠. 그러면 그것까지 가면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그때 가면은 거짓 참회던 진심으로 어린 반성을 통해서 감옥 생활을 접고자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송구하다 얘기하는 건 그대보까지 가야지 저는 매듭 풀린다고 봅니다. 실제로요, 저희가 잠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 스스로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설프게 아 이쯤 되면 저 사람들이 좀 불쌍하구나라고 우리는 측은지심을 갖는 세력이잖아요. 근데 진짜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정말 그 친일 이후 부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로 가겠다고 해야 된다고 독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근본적인 것들을 도려내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윤회 문제까지 가야 하지만 반 정도가 정리된다. 그리고 이명박 세력을 제대로 도려내야지 우리 미래 세대 특히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덜 힘들게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진짜 선배로서 또는 부모로서 뭐 이런 피와 땀이 고스란히 이제 좀 안정적인 정말 꽃길만 걷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동의. 단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뭐 그때쯤 되면 반성하고 참회의 고백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는 저는 안타깝지만 부동의. 그러니까 아닐 거라고 봐요. 네. 오히려 역사에서 실제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을 보면 과거 무슨 2차 대전 이후에 전범들의 경우도 그렇고 저 유대인들에 대한 뭐 인권 유린을 하고 학살을 했던 그런 범죄자들의 경우에 마지막에까지도 어떻게 저런 사고 구조가 있지라고 생각하게 자기들이 전혀 이게 죄가 아니다라는 그 구조를 유지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박근혜와 그 주변 세력의 사고 구조 이런 것은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정치권 내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태도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역사가 보면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정상적인 참여의 과정을 꼭 거치지 않고 약간 마비 상태에서 어떤 세력이 이렇게 역사의 물길 내에서 사라질 때는 주변화가 되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굉장히 놀라는 게 우리 여의도에 그 국회 앞에 저 당사 앞에 지나갈 때 자유한국당 앞에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을 네. 사진을 무슨 이윤택 머리 붙여가지고 해놓고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노래 희한한 거 틀어놓고 막 그런 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박근혜 지지 부대 뭐 이런 교주에 대한 뭐 충성 그런 걸 보면 저는 점심 먹으러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정말 매일 매일을 야 수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순간 잠깐 참게 돼 너무 화가 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민주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아 저런 것도 우리가 참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배우는 건가? 라고 한편으로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황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극소수화하는 예. 거죠. 아까 국정농단 여러 이야기 속에 저도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 아니 굉장히 혁명적으로 바뀌었다. 사실은 그게 박근혜를 끌어내린 원동력이었는데 이재용에 대해서만큼은 똑같은 방식으로 간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타겟이 박근혜가 아니라 이재용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정치 세력은 몰락하니까 저렇게 감옥에 오랜 시간 동안 갇히는데 이재용은 역시 삼성공화국이란 느낌적 느낌을 갖게 되면 삼성한테도 결국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재용이 제가 들은 바로는 캐릭터가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굉장히 냉철한 이성을 갖고 뭔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초를 볼 수 있었던 게 2심 끝나고 집행유예가 돼서 풀려났잖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입속에 미소를 짓냐? 카메라가 다 있는데 나오니까 좋은 거죠. 그걸 못 감추면 저는 그 사람은 관리자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 좋은 미소를 감추지를 못하는 정도의 인격밖에 안 되는 인간인 거예요. 그런 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없다도 아니지 뭐 알고 보면 그냥 풀려난 거죠. 죄는 계속 묻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언젠가 들어가겠죠 뭐. 자 어쨌든 아까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농단에 있어가지고 어떤 언론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10분의 1도 드러난 게 아니다고. 거기 이제 정윤회 같은 사람이 나서서 아, 다 운명이니까 받아들여야지 하고 느낌적으로 덮으려고 하는 느낌 있죠. 그래서 제가 정윤회를 보면서 참 가벼운 집단이구나. 그 사이를 못 참고.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이 구속됐으니까 이제 나만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권력 서열 2위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어제 그러니까 방송하는 일요일 말고 토요일 날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개설하는 문제를 집중 협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신 실무회담이라는 거, 한라인을 어디에 설치할 건데, 예전에는 국정원에 있었다고 그러더만요. 한라인 네. 자체가. 근데 지금은 청와대 문 대통령 집무실하고 평양 노동당 청사의 김 위원장 집무실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한라인이 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김대중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전인가 후인가 그때 아마 그것을 제기해서 당시 김정일 위원장하고 얘기가 합의가 되면서 했는데 그때는 양쪽 정상들이 내 집무실에 둔 게 아니라 아마 국정원하고 통전부에 뒀는가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이제 직접 정상들의 집무실 쪽으로 사실은 이제 판문점 안에서 이렇게 양쪽 군사회담 때 한라인 있던 이런 식의 거를 직접 정상들의 직접 집무실로 끌고 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원래 한라인이 옛날에 그 쿠바의 미사일 위기 때 막 그때 그것이 지나고 나서 야 이거 잘못하면 핵전쟁 나겠구나 이래가지고 아마 그때 케네디하고 후르츠초프 사이에 네. 한라인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중동 전쟁이 날 뻔할 때 그것을 양쪽에서 그렇게 회피하고 이런 수단으로 썼던 거기 때문에 이번 한라인이 이제 진짜 한라인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상징적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한라인은 아니지만 저희 때는 그 NSC 벙커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NLL 침범에 우리 배가 살짝 넘어갔는데 그거를 이제 구출하는 과정에서 두 쪽에서 라인이 작동했고 우리가 비행기를 띄울 테니까 쏘지 마라. 그래서 구출했던 일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 그 한 라인에서 이제 대통령 집무실과 그 다음에 노동당 집무실에 그 두 전화기가 설치가 돼서 통화를 한다 그러면 정말 전 세계 이목이 남북 간의 정상에 집중이 될 것이고 상상만 해도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매번 우리는 알았냐 몰랐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뭔가 발생한 일을 미국을 통해서 알았냐 내지는 일본이 먼저 알았냐 또는 중국을 통해서 보고받았냐 이게 모든 언론에서의 관심사항이고 그걸 통해서 정부의 능력과 무능력을 평가하는 잣대였지 않습니까? 저희 참여정부 때 특히 2007년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 힘들어하셨는데 그 과정이 남북에 집중될 거 아닙니까? 북한의 문제든 아니면 우리 측의 문제든 중국의 문제든 북한과 중국이 만난다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게 됐다 또는 미국의 트럼프하고 뭔가를 할 거다 그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먼저 의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보를 저 CIA에서 우리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할 것이고 뭐 이러면은 사실은 주도권이 육자회담이 아니라 남북 간의 관계가 중심되면서 나머지 주변 강국들이 두 정상이 어떻게 할 거냐에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주도권을 쥐게 되는 상황이 예. 예상이 되는 거니까요. 그 이번 한라인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치적인 의미가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사실은 정상 간이 아니라 정보기관 간에 또는 군부 간에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상호의 연락선이 존재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요새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가운데 중국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야, 뭐 이거 핸드폰 두 개 쓰더라고요, 핸드폰. 그러니까 네. 핸드폰 갖고 야, 이거 핸드폰 갖고 통화하면 안 되나? 이제 그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보완된 그 라인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완된 기술적으로 보완된 라인을 양쪽 정상이 딱 남북 간에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은 실질적인 그런 어떤 기술적 보완적 의미도 크겠지만 더 크게는 어떤 문제든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한 라인이 위기 회피용이지만 단순 위기 회피용을 좀 넘어서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사고하면 지속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셔틀 외교와 또 그 전 단계에서 의사소통의 라인이 남북 간에 딱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보인다는 의미가 사실은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어떤 군사적 의미로 한 라인을 구축했던 때와 지금은 그 정치적 의미가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도청 방지 기술이 특수한 게 도입된다 그러던데 그 도청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도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혹시나 있을 그 바로 미국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있죠. 러시아도 있고. 그래도 이제 미국이겠죠. 왜냐하면 미군 자체가 들어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 뭐 한라인이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 것도 한라인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통역이 필요 없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직접 그러니까 통역이 개입되면 느낌적 느낌이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왜 이번에도 북한 공연단 가서 보고 특사 내려왔을 때도 그렇고 언어가 같다는 게 그만큼 그 소중한 부분들이더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두 시간 대화잖아요. 그런데 외국 정상관으로 따지면 네 시간 대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두 시간 해도 되는 거고 다른 정상들이 볼 때는 되게 답답한 거죠.
다른 정상들은 다 통역을 끼고 해야 되는 거고 유독 우리만 통역 없이 대화가 가능한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남북 문제만 이야기하면 가슴이 벅차서 기분이 좋아져요. 아, 진짜 희한해요. 피스 0427. 자, 민주당 이야기로 좀 가겠습니다. 오늘 나간 방송에서는요, 이 시대의 참 애언인 정청래 의원이 각 광역별로 이렇게 인맥과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좀 특유의 감 같은 거 포함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확실한 우세 동그라미. 잘 모르겠다, 세모. 이건 확실히 진다. X표 딱 해봤더니 한 13개, 14개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대충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저도 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논리적 추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 하다 보면은 저도 그 팟캐스트 초창기 어렸을 때 뭐 결과가 하나 맞으면 맞췄다고 막 좋아했는데 그 후로 제가 한 2, 3년 만에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이 중요해요. 네, 그 결과에 이르는 추론을 할 때 있어서 논리적이면 결과가 틀려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결과를 맞히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정청래 의원은 나름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것이 이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논리적 창의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한국 교육의 방향이에요. 저희는 그래왔던 것 같은데요. 저희 숨쉬는 것도 정치다 프로에서는 원장님은 전략을 수립하는 그렇죠. 위치에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9 플러스 알파 얘기하면서 알파가 되게 신중하게 얘기한 거고 사실은 그건 약간 좀 평소에 이 말하는 신중론이지 진짜 어려워서 신중하자 이건 아니고 잘 관리하자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베이스에 깔려있던 게 부울경에 집중할 거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실천하겠다는 거고 나머지 사실은 두 군데죠. 저희가 지금 현역 의원을 차출해가면서 선거에 올인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동안 대구였던 것이고요. 경북은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럼 17개 중에 두 군데지 않습니까? 그럼 15군데인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관되게. 그 사실은 14개였는데 울산까지도 이제 지금 송철호 후보를 단수 후보로 했던 이유가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14 또는 13 정도로 보는 거죠. 이것이 오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정말 지도부와 당원과 지지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야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는 대원칙에 기초해서 현재까지 상황을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에 작은 고비들이 있었죠. 큰 고비, 작은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 고비를 넘길 때 매우 전략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어디에 치우침이 없이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점을 자평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름을 사용하는 문제도 그 중간에 혼선이 있었는데 사실은 4월 4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했던 대표 경력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 대통령과 정부 이름을 쓰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게 모순이에요.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미 정부와 대통령을 쓰기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거는 대통령을 쓰는 거고 정부에서 일한 것은 정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정부를 준용한다 그러고 왜 이 부분만 못 쓰게 하느냐고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한 건데 이것이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대변인이 논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기자들이 취재했고 취재에 응한 일부 선거관리위원들이 외부로 유출을 시킨 건데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대표가 고위전략회의에서 논의 결과는 2014년과 2016년도를 준용한다. 즉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 준용한다고 하면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20대에서 준용한다고 해놓고 유독 그럼 문재인 정부만 못 쓰게 되는 건데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만 못 쓰게 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이제 현장에 수행하고 있던 저한테 입장을 내라고 해서 브리핑을 낸 거고 바로 그 직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다음 날이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선관위에서 재논의토록 했고 선관위에서 재논의하기 전에 진영위원장하고는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선관위에서 논의토록 하겠다 해서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쓰지 않기로 했다가 쓴 것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지만 당의 결정 과정에서는 고위전략회의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고 의결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무부총장한테 그런 지도부의 입장을 전달토록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뭐 10%에서 14%가 움직인다라는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쓰느냐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쓰느냐가 논란인데 그것 또한 그 사람의 경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국회의원 할 수도 있고 당시에 뭐 또 다른 직책을 가질 수 있고 대통령을 모실 수가 있고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데 그 경력을 임의적으로 쓰고 말고를 몇몇이 정한다라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표 경력을 25자 이내로 두 개를 쓸 때 그런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라는 그 정신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그때그때마다 룰이 다르면 안 되니까 아예 당원 당규의 못을 박는 것을 당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자라고 아마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전 동의하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또는 연속 집권으로 가는 이 전통이 살려내지려면 그분들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 또 새로운 차기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봅니다. 대변인께서 설명을 길게 하셨는데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가면 상당한 지역에서 거의 당선이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이 중요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본선보다. 근데 경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력들을 갖고 사실 잘 모르니까 그 경력들을 갖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는데 앞에 문재인자가 들어가면 한 10%가 뭐야? 한 20% 이상 그냥 확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마치 2010년 지방선거 때 노무현자가 들어가면 그랬던 거랑 거의 똑같은 현상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정서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 아까 말씀하신 전망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한편 수치 또 한편의 현장을 쭉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일종의 묻지마 현상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것은 당 내에서도 그렇고 일반 그 국민 흐름 속에서도 묻지 말고 이번에는 지지해 주자. 특히 이제 대통령의 일을 국정 운영을 이런 정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뭐 9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에 9 플러스 알파를 얘기할 때 제가 9 플러스 알파를 처음 꺼냈는데 1월 초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너무 좋게 나와서 야 이러다가 너무 우리가 방심하고 이러면 사고 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조금 거품을 빼느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사적 승리를 해야 되는 선거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높다. 그리고 역사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디가 이길 것이냐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투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근데 역사적 승리라는 건 뭐냐? 사실은 압승이죠. 한편으로는 압승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이겨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겨서 정치적 의미를 굉장히 역사적으로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해야 되고 역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뭐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현재의 자유한국당 이렇게 남북관계의 변화 시대에 정신 못 차린 이런 전체 보수 세력의 구시대적인 이런 사고가 완전히 역사적인 참패를 해서 역사의 뒤안길을 한번 정리되고 물러나는 그런 선거에 있어서는 마치 85년도 212 그때 총선이 그랬나요? 그때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는데 그 야당이 한번 확 줄었어요. 그런 때처럼 전체적으로 야 이게 국민의 큰 시대 흐름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선거로 보여주는 물론 지난 대선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탄핵 직후의 상황이었고 그런 의미의 선거가 돼야 되고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새는 9 플러스 알파다 또 뭐 10몇 개 승리할 거다 이런 의미보다는 역사적 승리를 해야 되는 선거다. 이런 용어를 조금 이제 씁니다.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이름은 결국은 사용하기로 했다. 대선 캠프 경력은 인정을 안 해줬었다면서요. 대표 경력 두 개. 그러니까 ARS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를 정하는데. 뭐뭐뭐를 지낸 뭐뭐뭐 후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저거 저는 이제 후보가 아니니까 제 대표 경력을 어떻게 하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과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뭐 안산 누구누구 김현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대위원장이나 뭐 캠프 이거는 경력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뭐 현수막이나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대표 경력 두 개 이거는 뭐냐면은 여론조사 때 물어보는 거. ARS 국민과 권리당원한테 물어보는 여론조사용 두 개의 경력인데 이거는 경력 증명을 뗄 수 있는 그겁니다. 6개월 이상의 직책을 가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6개월 이상의 직책을 가지려면은 월급을 받아야지 그 경력 증명을 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대표 경력 두 가지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교통
교육부 장관 김현미 이거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제19대 문재인 선거대책본부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현 이건 안 되는 거죠. 대표 경력으로는 월급을 안 줬으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뭐다 근데 이거는 문재인 당대표 이렇게 못 쓰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당명을 쓸 수 있는 거죠. 어제도 제가 개소식을 몇 군데 이렇게 가봤는데 요새 개소식 많이 하잖아요. 하면은 예를 들어 후보들이 사진 찍은 거 있어요. 건물 외벽에 걸어놓는다고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선거 때라든가 이럴 때 혹은 자기 지역 국회의원 혹은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바로 옆에 서서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등등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런 어떤 공식 경력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공식 서류를 띄거나 한 데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만 그냥 쓰게 한다.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거 다시 한 번만 설명. ARS 투표 시 후보자 소개에 사용될 대표 경력 허용 지침이 뭐냐면 경력 입증이 가능한 경력만 인정한다. 해당 기관 단체의 증명서 발급 기준이고요. 두 번째 임의적이거나 임시 한시적인 경력은 불허한다.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임시적이거나 한시적인 경력에 그래서 선거대책위원회는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 정부 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청와대 근무자일 경우와 장차관 직위자에 한정하는 거고 정부는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력은 명함에 쓰는 경력이나 뭐 현수막에 쓰는 경력이나 있어요, 이런 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ARS 영예였다는 것이 부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왜 그걸 못 쓰게 했지? 쓰게 했지가 좀 궁금증이었는데 이제 풀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대변인님의 대변인은 제가 할까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번에 감점률이 있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특정 후보 이야기는 좀 안 할 텐데 예를 들어서 탈당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들어왔을 때 원래 20% 감점이 있었다면서요. 네. 근데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고려돼가지고 20%가 아니고 10%만 감점하자. 뭐 당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입당한 케이스인데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 앞으로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탈당한 전력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년 정당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탈당해서 막 들락날락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꾸준히 당을 지킨 사람한테 그렇죠. 네. 가점은 못 주더라도 탈당했던 사람은 감점 주는 형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점점점 중요해질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또 이제 이 남북관계가 더 좋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또 한반도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는 중심 정당으로서의 위치는 저는 점점 더 공고화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공고화시켜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내에서의 민주적인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거론했던 뭐 이력을 어떻게 쓰냐부터 시작해서 당 내에서의 경쟁의 룰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당내 경쟁을 하다가 그 경쟁에서 잘못된 이후에 또는 당내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탈당을 했다가 바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경선을 하는데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해나가자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 도입하는 거다 보니까 동시에 이렇게 탈당을 하게 된 과정에서 아 조금 저거는 좀 지나친 본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경우가 혹 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상당한 필요에 의해서 다시 들어오도록 했다라는 경우는 그에 대해서 다시 좀 이렇게 벌충을 해주거나 소위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고려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큰 원칙 현재 이번에 정해져 있는 감점 원칙의 큰 원칙은 정상 참작이 부이고 탈당에 대한 감점이 주인 거예요. 앞으로 지켜야 할 저는 이번 문제를 처리한 데 있어도 그랬다고 보는데 5년 후 또는 10년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이 더 큰 당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당내 문제로 인해서 그것에 불복해서 탈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돌아와서 경선을 하고자 했으면 당에 들어오는 것도 오케이 또 한 텀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도 오케이 하지만 적어도 바로 다음 텀에 사실상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유 또는 정치적인 어떤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서 돌아온 그런 경우는 적어도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는 없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대원칙으로 작용된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경선 불복 20%는 기본 있었는데 이제 탈당 전력이 있는 경우를 이제 이번에 적용을 시킨 거잖아요. 정발이가 적용을 시켰고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일부 이제 광주 지역 언론에서 이제 민주당 광주 경선 룰에 대해서 고무줄 잣대라는 제목으로 이제 모 후보에 대한 감점 적용, 그다음에 모 구청장에 대한 중앙당의 월권 행위, 그다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서 전략 공천 이러면서 이제 기사를 장문의 기사를 쓴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이 기사의 영향력은 뭐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강주의 일부 여론일 것 같아서 좀 우리 원장님이 얘기한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당의 기강의 문제이죠. 우리 당은 선당 후사 또는 선공 후사라는 얘기를 늘 당시의 지도부가 합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바뀌면 온데간데 그 근거가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사람의 영향력이 세지면 또는 지도부가 그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그 죄는 없어지고 공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당을 위해서 희생한 분은 그것에 대한 또 공은 또 어디 간지 없어지는 게 그동안에 어찌 보면 우리 당이 불안정한 구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미애 대표가 지방선거를 이제 저희는 중앙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결정된 것이 최종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하다. 구제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지역에서 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이제 최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모 후보에 대한 감점에 대한 10% 감점은 명백히 탈당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 감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10%만 감점하자라고 해서 최고위원회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모 구청장이 자격을 박탈한 것은 월권 행위가 아니라 당헌 당규상 10년 안에 음주운전 2회가 있는 경우는 자격이 배제됩니다. 거기에 해당됐기 때문에 10년 안에 음주운전이 두 번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구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지위를 박탈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궐선거 지역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주 지역에 대한 이제 광주, 서울, 경기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지사, 시장, 경선 룰 또는 문제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공천 신청 기간과 공모 기간을 조금 뒤로 한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경선이 곧 본선과 또 같은 지역의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시장 경선 룰에 대해서 고무줄 잣대라고 얘기했던 모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정정보도 요청을 할 건데 광주 또는 전남에 계신 분들이 새날을 듣는다면 저희가 정말 당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대변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여라도 저희가 판단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 중앙당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 갑자기 그 회의 도중에 뭐 이렇게 유인물을 돌린다거나 또 실력 행사를 한다거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직자 동물하고 방송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죄송할 게 아니라 팟캐스트란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만 보면 언론들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럴듯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네. 불공정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당직자분들하고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생기냐면 관리자 마인드가 생겨요.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쪽에서는 공격하지만 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일방적으로 이럴 수 있거든요. 뭐 저는 그런 오해는 하고 싶진 않은데 저희 고향엔 지역 언론들이 몇 개 있어요. 네, 네. 근데 만약에 그쪽에는 자기들끼리 친소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좋게 맞습니다. 말해서. 네. 그러면 한쪽에서는 불합리하다고 기사 써주고 그런 방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전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막 공격을 해 그러면 이게 결국은 당이 안 좋은 이미지만 더 씌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해명해 주지도 않고 그냥 위험해 지나가 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나쁜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건 좀 그렇고 예전에 왜 4.13 총선, 20대 총선이요. 그때 총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어요? 광주에 있는 언론들이 일제히 종편적인 시각, 친안철수적인 시각으로 계속 맞아요. 그 네네. 기사를 내대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당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게 막 만들었던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으로 뭐 광주 관련해서 보면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특히 광주에 대한 부채 의식이 매우 큰 정당이지 않습니까? 5.18이 그런 거고요. 특히 지난 총선에서 2016년도에 지금 전남의 국회의원 2명,
아, 전북에 두 명, 전남에 한 명, 광주는 싹쓸이 당했잖아요. 저희가 국민의당한테. 그때 당시에 현역으로 있었던 분이 강기정 의원하고 박혜자 의원 두 분이셨어요. 나머지 분들은 죄다 이제 국민의당으로 넘어갔고,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가 광주에 또는 전남에 지원 유세를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정말 당시에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오지 말라라고도 하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사전투표 당일날 광주의 충장로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연설을 했고, 호남에서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참 고통스러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말 정치 생명을 걸고 당시에 토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도와 2017년도를 경과하고 2018년도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있는데, 호남 특히 광주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을 지켰던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와 또 지방선거에서 그때 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정말 부활해서 광주에서 또는 전남에서 전북에서 역할을 해주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러저러한 판단을 기초해서 언론에서 기사를 쓰시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당시에 겪었던 그런 수모와 지금 안철수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는데 온데간데 없이 헌신작처럼 걷어차고 지금처럼 보수든 진보든 아랑곳하지 않고 표만 구걸하는 이런 형태의 정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 특히 제 정신이 키워질 수 있고 길러질 수 있도록 많은 그 지지 성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한 말씀만. 프라님이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관리자 모드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농담처럼 관변, 오용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 그런 걸 떠나서 당이라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안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게 누구냐를 자꾸 머리에 놓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사안에 걸려있는 사람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길게 봐서 나중에 봤을 때 이게 누구이든지 간에 장기적으로 당에서 세워야 될 원칙이 어떤 게 맞느냐 이걸 갖고만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딱 두 가지만 판단하면 돼요. 하나는 그러그러한 이유로 경선에 불복하거나 또는 탈당했던 경우를 그 다음에 이런 경선이 있을 때 똑같은 그라운드에 서게 해줄 거냐 아니냐, 어떤 것이 당으로 봐서 공정하냐, 그것과 그 다음에 아, 그 경우에도 뭔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 그거는 정상 참작해야지, 가령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중요한 원칙이 될 것이냐, 그건 좀 명료해질 거예요. 그럴 때는 아, 이런 것은 적어도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것이 어느 지역의 누구이건, 지금 광주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어느 지역의 누구이건 간에 공통으로 서야 될 원칙들을 지금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은 그런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역사상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 중에 가장 선거의 호기를 잡은 전국선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여러 군데 지금 분산돼 있을 만큼 이 자체가 지방선거의 투표율을 올리는 요소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수도권에서의 민주당이 압승을 완벽하게 하느냐.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결선투표는 신의 한 수라고 봐요. 결선투표가 주는 그 선거에 있어서의 관심은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최근에 민주당 자체가 결선투표로 후보를 뽑은 적은 사실상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고 지금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엄청난 경쟁이 있고요. 다음에 광주는 승패는 뭐 당연히 결정되겠지만 누가 후보가 되느냐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부울경은 사실 사활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한 10군데 이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에 얼만큼 많이 민주당이 당선되느냐. 사실상 재밌는 게 이제 민주당이 후보를 내서 현역 후보를 내서 이루어지는 재보궐선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민주당 의석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후반기 국회에서 얼만큼 민주당 의석이 더 많아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계속 주목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제 예상이긴 합니다만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의 지방선거가 되지 않을까. 여기도 개헌 이슈까지 맞물려 있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일 뭐 발표는 될 텐데, 저희가 이제 결선 투표 도입도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당이 좀 획기적인 고민의 결과를 내놓을 거다. 네.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제 삘 받으셔가지고 조금 여유를 주세요. 완벽한 정당으로 가지 마시고 다른 정당도 살아남아야죠. 아니, 저희는 그리고 또 다음 8월 달에 있을 당대표 경선도 준비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요일 날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